제가 회계사이지만 좀 다른 그 표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통역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언어와 세상의 언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좀 잘 소통되도록 중간에서 언론이나 기획재정부 만나서는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고 또 교회 내에서는 결국 사회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충분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인 소득세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많이 걱정한 거는 이게 교회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 아니냐, 교회를 과세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관점이 우리 속에 큰 부담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교회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화면에 여러분 보시는 같이 각 성도들이 자기의 본업 여러 가지 직업에서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자가 개인 소득세를 다 부담을 하고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을 하고 그렇게 드린 헌금이 교회의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교회는 이런 헌금을 받는데 여기서 받는 이 헌금은 우리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헌금이라 해왔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일반적인 얘기 보면 이것은 누군가로부터 그냥 증여받은 게 되죠. 후원받았다, 기부받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이 기부금 영수증 각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기부 증여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분류가 되고 종교법인이 되니까 저기에서 나오는 증여세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저기에 대해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 종교인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는 저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교회가 시행해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 사역비가 지출되고 그 중에 한 항목이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로 지급이 되죠. 결국 교회가 지급하는 이 사례비가 어떤 성격이냐 하는 부분이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내용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전에는 이 소득세에 대한 얘기가 없었지만 아마 60년대 초에 국세청장이 처음 종교인에 대해서 소득세 매기겠다. 그때는 얘기가 나왔다가 그냥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는 상황에서 쭉 넘어오다가 기독교 내부에서 한명수 목사님, 손봉훈 교수님 한번 이런 얘기가 했었고요. 그것은 이제 기독교 내에서 얘기로 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시발됐던 부분들이 보시면은 2006년도에 종비련이라고 하는 반기독교 단체가 처음으로 종교인 소득세를 얘기하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국세청장을 고발하면서 거리에서 가두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종교인 소득세에 대해서 일반 사회가 뭐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저 시민단체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서는 목사님의 어떤 그 대형교회 목사님의 고급 주택 또 고급 승용차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오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야 이게 뭐냐 종교인들은 세금도 안 내고 저렇게 호화 생활을 하느냐 이때부터는 사회 반감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얘기가 나온 게 공평과세, 형평과세, 국민으로서의 어떤 세금 납부 이 얘기가 아주 시민 여론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토론이 되면서 막 얘기되다가 2012년도에 그때 정부에서 두 가지가 그 국정에서 큰 과제였습니다. 하나는 세수 확보와 형평과세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종교인 소득세에 관련돼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회자분들에게 세금 매겨봐야 얼마 안 나옵니다. 개인별로는 100만 원, 200이면 큰 세금이지만 국가 입장에서 모아봐야 큰 세수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 종교인 소득세 얘기 나온 주 흐름은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공평과세, 모든 국민에게 공의롭게 다가간다는 게 원취지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저때 종단 여러 종교단체 대표들을 모아서 기획재정부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종교단체들이 나왔던 반응은 캐톨릭은 이미 그때 근로소득세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 우리는 내고 있다. 오케이. 불교 쪽에서는 조계종이 대표로 나왔는데 조계종에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우리는 수행하는 사람인데 왜 우리를 근로소득으로 얘기하느냐. 그렇지만 법이 시행되면 우리는 따라가겠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NCC와 한기총이라는 두 단체가 서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 겁니다. NCC는 세금 내자. 한기총은 이거 절대 못 낸다. 이게 부딪히고 나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 세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평과세라는 것 때문에 세금 낸다는 사실이 중요하니까 기재부에서 취했던 입장은 어떤 형식이라도 괜찮으니까 종교계가 합의를 해서 오면은 그대로 세금 방법, 세법 개정 다 하겠다는 것이 2012년 기재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는 논란들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한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소득세를 반대하시는 분의 입장이 우리는 근로자가 아닌데 왜 근로소득이냐. 근로소득이 아니면은 세금 낼 수 있겠다. 그래서 종교인 소득, 뭐 종교인 사례비, 그러니까 근로라는 표현을 빼면은 우리는 내겠다.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서 나온 얘기가 2013년, 14년 넘어오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있는 사례비의 한 항목에 종교인 사례비를 열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으로 종교인 소득세가 기타 소득으로 열거되면서 우리 입장에서 그때 처음으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얘기가 됐던 거죠. 자, 그때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면요. 일반적으로는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시행령 속에서 사례비 한 항목에 종교인 사례비를 넣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은 얘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원법, 모법에서 원천징수 절차라든지 신고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법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갔다가 저 본법은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되고 그냥 폐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일반적인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가 80% 되니까 야 이거 세금 내지도 않으면서 세금 냈다는 얘기만 붙이는 거다 하면서 사회에서 반발도 많이 나왔고 또 교계 내에서도 야 이렇게 세금 낼 바에는 세금 내고도 욕먹을 거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교계 내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처음 세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대통령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다시 2년을 유보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유보시키고 난 다음에 2015년에 들어와서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 규정들, 체계들을 정비해서 국회에서 그해 2015년 12월 달에 세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소득세법이기 때문에 저 법이 유예되거나 바뀌려면은 국회의 통과 결의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이전과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유보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저 개정세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의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우리가 보통 소득세는 그 소득의 종류, 항목 이런 것들이 세법에 다 열거가 돼 있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조세법률주의죠. 그런데 이 종교인 소득은 납세자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납세자의 입맛대로 올해는 근로소득, 내년에는 기타 소득 결정권을 납세자에게 두었다는 게 아주 큰 부분입니다. 종교인들의 가치관으로 나는 근로소득으로 내겠다면 근로소득으로 내고 나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근로소득 못 내겠다 하는 분들은 기타 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금 납부할 수 있는 길이 내년부터 처음 열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면은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어떤 일반 기업에서 급여라든지 아니면은 강사비, 원고료 지급할 때 항상 세금을 주는 사람이 떼는 제도가 원천징수입니다. 이런 원천징수 의무는 우리나라에 지금 예외가 없는데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저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아주 교회의 큰 배려라고 보입니다. 기독교 안에 미자립 중소형 교회 이런 데들은 목사님 혼자 개척해서 정말 이건
행정력이 없다. 그런 분들이 이게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뭐 6개월, 매월 신고하는 건 어렵다는 어려움들을 호소했을 때 그러면은 원천 징수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세 번째 건은 뭐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원천 징수 하더라도 손이 많이 가니까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는 길들을 좀 열어두었다 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로는 기타소득이라는 항목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기타소득은 전혀 제3자이기 때문에 모든 경비들이 지급되면 실비정산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의 수입이 되고 그 실비는 그 사람의 경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천징수하면서 다 비과세로 빼버린 거죠. 이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요소가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명문으로 세법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조사하면서는 교회에 대해서 조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나온 것도 상당히 회계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특한 상황이 됩니다. 자,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일반 사회에서 세금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제 세법 구조에 대해서 오늘 오신 분들 상식적으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부분입니다. 세법에서는 누군가가 제3자로부터 금전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 두 가지죠. 하나는 원인 행위가 있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거냐, 나는 한 거 없는데 그냥 주는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원인 행위가 없으면은 증여세라 그러죠. 우리 누구에게 그냥 받는가. 그래서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증여세 중에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을 노부모로 공양하거나 아니면 불의후 돕기한다 이런 경우는 세법에서 증여세로 비과세로 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든 경우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원인 행위가 없다 그러면 증여인데 원인 행위가 있으면은 이는 뭔가를 원인으로 나오니까 이것은 소득이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득인 경우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본질적으로 종교인 목회자가 지역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저기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냐 분명히 두 개 중에 하나는 해당이 됩니다. 증여에 해당하든 소득에 해당하든 그것이 우리가 내부적인 용어로 사례비다 생활비다 이것은 내가 돈 때문에 하는 사건복작 아니다 그런 모든 얘기들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냥 받는다면 증여세 아니라면은 소득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분류가 되어버리죠. 자, 이 구조 속에서 지금 한국교회의 특징은 지역교회에 소속돼서 사역하기 때문에 받는 사례비가 대부분입니다. 대외적으로 선교사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하는 경우는 다르지만 지역교회에 소속된 경우는 우리가 원인 행위를 근거로 받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은 이것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소득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 우리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받는 양도소득 또 하나 퇴직소득 그리고 종합소득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은 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중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이건 정말 일회성으로 나오니까 자주 나오는 게 아니죠. 뭐 퇴직이라는 거 평생에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이 정도죠. 양도소득 평생 못하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종합소득이라고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거하고 있는 종합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밑에 제일 밑에 기타소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저 소득의 종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면은 자, 어떤 사람이 특정한 조직에 소속돼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 이것이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이라면은 우리가 정규직 근로소득이라 그러고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받으면 그건 일용직 근로소득이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조직에 소속돼 있다면은 이것은 근로소득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이에 반해서 우리가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의 의사결정으로 간다. 이때는 계속 반복이면 사업소득이 되고 그것이 일시적이면은 또 그런 것 이외의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인 소득이라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목사님의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역교회에 소속돼서 말씀을 전하신다. 이것은 지역교회에 소속돼서 계속 반복적으로 생활비, 사례비를 받으시고 사역을 하시니까 저기에서 나오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다른 교회 수련회에 가서 특강하시면서 말씀 전하셨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독립적이니까 그때는 기타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부흥에 다니시는 부흥 목사님, 그분은 오늘은 서울의 이 교회, 다음 주는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 그 다음 주는 제주도에 있는 기도원.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계속 부흥에만 인도하시면 그분의 소득은 이 체계상으로 보면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소득은 목회자라고 하는 체계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는 소득의 성격이 어떤 조직에 소속됐느냐, 계속 반복됐느냐, 이것이 기존 우리 세법의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종교인 소득은 그 체계를 넘어서서 그냥 목회자 종교인이면은 하나로 뭉뚱그려서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세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자, 앞에서 보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각 항목마다 세법은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오는 근로소득의 정리는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근로를 하고 그러면서 받는 여러 명칭의 반대급부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칭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례비, 월급, 급여, 세비, 신수비 어떤 명칭이든 어떤 조직에 소속돼서 계속 반복으로 일하면서 받는 거라면은 그것은 근로소득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표현은 저 근로소득은 근로자 소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소득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는 근로자임이나 이것과 상관없는 일반 민법의 더 넓은 의미의 근로계약의 관점에서 일을 하고 받는 모든 것이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표자, 사장님도 근로기준법상은 근로자가 아닌데 일을 하고 받으시는 것은 근로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받는 것이 모두 다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반대로 근로소득을 낸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결국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은 서로 지금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근로소득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타소득은 우리가 지금 얘기 보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세법의 규정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이외의 소득,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어떤 소득이 있었는데 그 소득이 세법에 정해졌던 그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그 외의 것, 그런데도 이건 뭔가 과세해야 되겠다라고 열거된 것이 기타소득입니다. 그래서 종교인 소득은 이 기타소득의 26번째 항목으로 이번에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어떤 사람이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겠다. 그게 없이 하면은 기타소득으로 하겠다. 그래서 법으로 두 가지 다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세법 체계에서 근로소득 체계였는데 내년부터는 종교인들이 근로소득, 기타소득 다 신고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세법의 지금 흐름이 됩니다. 지금 하나 또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원천징수제도,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원천징수, 그러니까 소득을 주면서 어떤 소득이 발생이 되겠죠. 발생되는 시점에 아예 세금을 미리 공제해버리면은 이거는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그래서 소득세 원천징수제도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원천징수제도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통장에 이렇게 찍어보시면은 이미 여러분 모르시는 사이에 이자소득세, 세무서에서 다 은행에서 다 떼서 원천징수 했습니다. 가끔 통장에 소득세 얼마 이렇게 찍힌 게 나오죠. 그런데 그 소득세 신고 여러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안 넘으면은
그냥 원천 징수하는 걸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 이게 이제 완납적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납적 원천 징수는 미리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일부를 내었다가 나중에 확정적으로 한번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 이제 나오는 종교인 소득세가 이 예납적 원천 징수입니다. 그래서 매월 원천 징수하는 금액 자체는 그거는 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온 거 먼저 원천 징수하고 항상 연말 정산이라는 절차,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종합소득 확정 신고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절차가 두 가지 나눠지는데 종교인 소득은 예납적 원천 징수로 나중에 와서 확정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얘기 이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얘기 보시면은 자,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로 반기 납부 신고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6개월 단위로 하는데 원천 징수 반기 이행 상황 그 승인 신청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아닌데 그건 뒤에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교인 경우는 이런 원천 징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이제 그 오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만약 교회가 원천 징수를 안 한다면은 그때는 목회자 개인이 스스로 종합소득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반기 납부 제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같이 6개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저 반기 납부는 신고하려면은 내가 반기 납부 받겠다고 하는 달 직전 월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17년 1월부터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12월 말까지 반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기 신청하는 양식이 저기 하나 나와 있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교회 인적 사항 넣고 그 다음에 우리 인원이 몇 명인데 그러고 저 신청서 넣으면 됩니다. 저 서류를 국세청의 홈택스에 바로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편으로 여러분 주소지 교회 주소지관을 생무소로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들이 12월 31일까지 제출되면은 반기 납부로 승인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승인은 특별한 상황 없으면은 뭐 100% 다 반기 납부 대상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부분들이 그러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여러 가지가 있고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이 흐름은 일단은 원천징수를 한다고 그럴 때 그때 다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쭉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려면은 일단 교회마다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번호증이 없으면은 저기 화면에 나오는 같이 뭐 교회에서 공동의회 의회로 또 교단 소속 가입 증명서 이런 부분들을 제출 현관하고 제출하면은 고유번호가 나옵니다. 고유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것은 홈택스 가입하시는 것이 앞으로 세무신고할 때는 좀 편리합니다. 물론 나 저거 전자가 싫으니까 옛날 방식으로 손으로 써서 하겠다.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번거롭고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근데 홈택스 하시면 좀 더 편리하고 홈택스 가입하시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담임 목사님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그러니까 국세청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크게 이제 구분 안 하고 나갔던 교회의 급여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비의 항목들 이 성격이 뭐냐 이런 부분도 좀 정리하고 또 목회자 가족 상황이 어떤지도 좀 정리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 집에 애가 둘이고 초등학교 다니다 이게 아니라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정확하게 이제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가 과세소득이고 얼마가 빠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매월 지급할 금액에서 얼마가 세금이 떼고 얼마를 지불할 수 있다 하는 내용들로 지불하시면서 이것이 매월 기록으로 남게 되겠죠. 그러면 매월 이런 절차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6개월에 한 번 이게 반기 신고입니다. 6개월 한 번, 6개월 동안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고 그러면은 반기니까 1년에 두 번이 되겠죠. 두 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월 달에 연말 정산 이 절차가 한 번 더 있게 되고
3월 10일까지 개인별 소득 신고한 내역들이 세무서 제출되면은 모든 소득세 신고 관련된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가 과세 소득이고 뭐가 비과세 소득이냐? 아마 이 과세 소득 이 부분이 우리 내부적으로 교계 내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반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은 그냥 받으면은 다 소득이라고 일단 추정이 됩니다. 본인의 소득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더 열거를 하는 부분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위하여서, 지금 세법 용어에서는 회사를 위하여서 업무를 위하여서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자, 그 얘기는 다르게 돌려서 얘기하면은 어떤 종교인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금전을 받았는데 이거 자체가 개인 용도가 아니라 교회 사역 관련돼서 받았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그런데 그 썼던 내역을 보니까 교회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이 입증된다. 설명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개인 소득이 아니다. 그런데 영수증은 막 첨부했는데 개인 업무 용도로 썼다. 개인 사적인 용도로 썼다. 그럼 과세 소득이다. 교회라고 썼는데 보니까 설명이 안 된다. 이때도 과세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는 명칭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명칭이 아니라 받은 것이 교회 사역과 관련됐느냐, 영수증 처리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항목들은 비과세 소득이라고 영수증이나 이런 건 없더라도 교회가 항목을 나눠서 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액은 안 크지만 월 10만 원의 식대 보조금, 뭐 이게 교회에서 식사 제공 못하면서 식대로 나가는 경우, 또 6살 이하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 출산 보육 수당이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 또 실비 정산하는 뭐 여행 경비, 이거 뭐 여비 교통비 당연하죠. 근데 지금 저기에서 뭐 하나 더 조금 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개인 명의의 차량을 교회에 사용한 경우, 그때는 월 20만 원을 한도로 실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법 규정입니다. 자, 지금 저 규정이 우리 교회에다가 딱 들어오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아마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교회 차량을 교회 명의로 하신 교회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왜? 지금 자동차 차량 등록할 때는 개인 주민번호 아니면 법인 등록번호, 우리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하는 그 법인 등록번호가 있어야 등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교회는 차량을 전부 다 담임 목사님 명의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 얘기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개인 명의 차량을 소유한 거 아니냐라는 명의로 우리한테 세금 과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지금 진행되어 있는 얘기는 우리가 교회 차량을 등록할 때 이것은 내 개인 차량이 아니라 교회 차량이라고 고유번호증을 갖고 가서 등록을 하시면은 차량 그 명의자 이름에 교회 이름과 그 주민번호 두 가지를 같이 병기해서 놓으면은 이거는 교회 차량이라고 보겠다 하는 것까지는 기재부하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그럼 있는 건 어떡할 거냐? 여기는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얘기 나온 거는 명의를 바꾼 명의에 나온 경우만 인정하겠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더 가야 되는데 만약 명의를 바꾼다 그러면은 그때는 차량 취득세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아마 뭐 이 차가 좀 오래돼서 뭐 한 5년 타셨다 이러면은 차값이 얼마 안 되니까 취득세가 별로 부담 안 되는데 아마 차 이제 뽑으신 지 뭐 몇 개월 안 됐다 그러면 좀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재부에다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이 요청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의 신학대학원 장학금 지급되는 경우,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기준이 종교인의 장학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 사역과 관련돼서 장학금 지급한 경우는 비과세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 장학금은 어떻게 할 거냐? 교회가 장학위원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대상자들 뽑아놓고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목사님 자녀가 해당이 돼서 장학금 나갔다. 이거는 목사님 자녀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나간 거죠. 그거는 장학사업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과세소득과 전혀 무관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자녀들 대학 때까지 뭐 얼마 지원한다. 부목사는 뭐 또 얼마 지원한다. 이런 기준으로 나와 있다면 이것은 장학사업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받으니까 그것은 소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소득의 범주 내에서 보셔야 된다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부양가족을 또 계산해 봐야 됩니다.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부양가족은 본인, 배우자, 또 60세 이상, 또 20세 이하 자녀들이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주 전제 조건은 소득이 없어야 됩니다. 왜? 소득이 없어야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될 수 있죠. 자, 그렇게 과세소득과 부양가족 수가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세금을 우리가 매월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저렇게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라는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나오는 표가 있습니다. 저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왼쪽 위에 보시는 것 같이 소득 금액이 얼마이고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러면 얼마를 원천징수하라라고 미리 계산해서 뽑아놓는 표입니다. 저기는 개인별 이런 부분에 고려되지 않고 단순하게 소득 금액과 부양가족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는 부분이 4인 가족이다. 4인 가족인데 배우자는 중학교 교사니까 그때는 부양가족이 아니겠죠. 그리고 2명의 자녀. 자녀는 2명인데 곱하기 2 하니까 본인 한 사람, 자녀 두 사람 곱하기 2에서 부양가족은 5인이 됩니다. 그리고 받는 금액이 22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뭐 식대가 10만 원, 출산 보육수당이 10만 원. 그럼 두 가지는 비과세로 빠져서 220만 200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과세 대상 소득과 부양가족을 파악하면은 저기서 나오는 급여 금액, 대상 소득 금액과 그리고 위에서 내려 나오는 저 인근 부양가족 인원수 기준으로 만나는 점이 원천 징수할 소득세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저 금액의 10%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어떤 교회에서 이분에게 지급하는 사례비가 항목이 어떻고 또 소득세가 얼마고 지방소득세 얼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표로 정리하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 보는 같이 급여 명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는 급여라고 표현하니까 급여 명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는 급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사례비 명세 아니면 신수비 명세 생활비 명세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기 나오는 거 중요한 거는 지급하는 항목의 종류가 어떻게 어떻게 나눠지냐 이게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냐 그리고 공제하는 금액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얼마씩 공제했느냐 그래서 네트로 순액으로 얼마가 지급되느냐 이 부분이 개인별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인원들에게 개인별로 저 금액들이 다 정리가 되면은 저 내역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이 급여 대장이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기업에 쓰는 용어입니다. 개인별로는 명세서가 되고 대장은 전체 교회 소속 인원이 전체가 나오죠. 그래서 저 명칭도 급여 대장이 아니라 사례비 뭐 다른 명칭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오는 얘기들 개인별로 각각 나와 있는 금액들 다 정리해서 나와 있는 전체 금액의 합계 금액 저 합계 금액이 이제 우리가 소득세 신고하는 대상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받는 금액을 보면은 과세 대상 소득이 얼마가 되고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할 때 빼도 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고 그리고 원천 징수한 소득세는 얼마 되냐 이런 부분들이 이 표에서 이제 쭉 한번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뭐 1월달, 2월달, 3월달, 7월달, 9월 계속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 결국 소득세 신고하는 부분입니다. 이 소득세 신고하는 부분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세무서에다가 지금 6개월 단위를 신고하는데
신고하는 방식은 우리가 세무서에 손으로 직접 써서 들고 가서 제출하는 방식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손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작성한 그 서식을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홈택스 전자로 신고하는 방식이 그다음 방식이 되죠. 납부하는 방식도 같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신고하는 방식들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앞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6개월치를 모아서 여기에 나오는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월에 있는 인원수를 기재하시고 6개월간 합계 금액 또 소득세 합계 금액을 기재하시면은 저거 자체가 신고하는 모든 내역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 그냥 클릭 한번 하면 제출하기 클릭하면 그것으로 소득세 신고는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게 돼버렸을 때 지금 저 내용으로는 누가 소득세 신고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 내부에서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우리가 소득세 신고 절차가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원천 징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국세의 개념이 되고요. 지방소득세, 아까 제가 소득세 10%가 지방소득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라고 하는 사이트, 서울에서는 이택스, 위택스 두 가지 다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디나 효과는 똑같습니다. 전국 단위가 나오는 부분이 위택스인데 저기에다 한건 납부하기 버튼 처음에 이제 초기 화면에서 눌러서 특별 징수 화면으로 들어가서 저기에서 교회의 여러 인적 사항들을 기록해 주시고 기록하시고 난 다음에 저기에서 과세 표준은 소득세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 소득세 얼마가 됐다. 앞에서 보셨던 게 우리가 7,000원이었었죠. 그럼 700원이 되고 6개월이 되면은 4,200원이 소득세 금액이 되겠죠. 그럼 납부할 금액이 우리가 얼마다 하고 누르고 저기 가서 나중에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지방세 이 부분까지도 신고가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셨던 화면 물론 늘 그렇죠.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뭐 누르고 누르고 나가는 거 보면 금방금방 끝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막상 하려고 하면 좀 나중에 좀 힘드시는 건 있는데 제가 조금 거짓말 좀 보태서 여러분들이 이런 매뉴얼 따라서 가시면은 한 5분에서 10분이면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거짓말 좀 보탠다는 얘기는 제가 5분 10분 그랬지만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메뉴가 어디 붙었는지 왼쪽인지 오른쪽 아래인지 막 이러면서 좀 이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러분 좀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웃으시라고 제가 이런 썰렁한 농담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셔서 저만 웃고 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하는 방식 보면은 자, 납부하는 거는 국세청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고했던 자료들 이 부분을 손으로 납부서를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손으로 쓰든 아니면 컴퓨터로 써서 납부한 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창구에다 납부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내역들을 인터넷 뱅킹으로 거기에 국세공과금 납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세목 항목을 막 찾아서 그러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홈택스에 다 신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바로 출력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홈택스에서 출력하는 납부서에는 가상 계좌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세목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우리가 계좌 송금하는 것 같이 송금만 해도 세금 납부가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편리한 부분입니다. 아니면은 홈택스에서 바로 통장 계좌 연결해서 바로 인출해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방법들 잠깐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신고가 되면은 홈택스에서 저렇게 우리가 신고했던 화면 내용이 리스트에 뜨게 됩니다. 저 뜨게 되는 화면을 선택하고 내가 그러면 계좌번호 어디에서 인출해서 납부하겠다. 뭐 교회 계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주 심각한 경우는 다른 사람 계좌라도 일단 납부는 가능합니다. 저렇게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공인인증서 화면이 뜨면서 거기 연결돼서 바로 인출합니다. 화면에 지금 나온 얘기는 국세청에서 출력한 납부서입니다. 보시면 같이 오른쪽에 보면 하단에 붉은색 박스로 쳐져 있는데 저기 가상 계좌가 나오면은 저 계좌로 그냥 납부하셔도 세금 납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조금 다른데요.
근데 큰 흐름은 똑같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지로 사이트 연결해서 바로 납부하는 방법이 되고, 아니면 납부서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하셔도 되는데, 또 다른 방식은 이 화면이 지방소득세 출력한 납부서입니다. 근데 오른쪽 밑에 보면은 그 번호가 나오죠. 저 번호를 납부서의 번호 집어넣으면은 우리 가상계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음 화면에 보면은 저기는 제가 국민은행에 있는 사이트에서 참고로 하나 화면 캡처했는데, 저 사이트에서 아까 제 그 납부 번호, 그 번호를 여기다 넣고 그리고 납부하면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기록 안 하셔도 그냥 납부하는 절차가 쉽게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하실까, 요즘은 거의 그 박물관으로 들어갈 만큼 골동품의 성격인 지방세 수기 작업서입니다. 저 양식은 요즘 회계사들한테 작성하라 그래도 한참 갸우뚱 그럴 양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교회에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게 홈택스와 위택스에 신고를 하시면은 납부하는 절차가 전자로 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가실 수 있다 하는 것 좀 비교하려고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납적 원천징수 기준이었기 때문에 개인별로 뭐 기부금이 더 얼마가 있고 또 뭐 교육비가 어떻고 보험료가 어떻고 이런 거 별로 고민 안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연말정산할 때 2월 달에는 개인별로 사용한 내역들을 다 정리해서 그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3월 달에 이 연말정산한 서류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금 이 시점에가 처음으로 국세청에서는 개인별 주민번호에서 소득금액이 얼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저 지급명세서가 제출돼야 목회자가 종교인들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조 정리까지 끝나면은 이제 교회가 한 사이클이 이제 끝나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소득 원천 징수는 과세 금액, 전체 수익 금액에서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 구분하고 거기에 필요 경비를 계산해서 그 금액으로 원천 징수하면 나머지는 근로소득과 전체로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일 때 과세와 비과세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비과세 소득 아마 여러분 보시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근로소득과 뭐 틀린 점 못 찾으실 겁니다. 딱 하나 보이는 거는 아마 여기에 보면은 종교의식 관련된 의복 이런 부분들이 비과세로 빠져 있죠. 이게 왜냐하면은 자, 근로소득에서는 그 조직에 소속됐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받는 제복, 제모, 제화, 그러니까 모자, 옷, 신발 이런 부분들은 업무와 관련됐다라고 처음부터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기타 소득은 독립적 입장이니까 여기서 줄 필요가 없는데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어야 된다 한다면 이거는 목회 활동, 종교 활동에 관련된 거여서 저걸 비과세로 지금 빼준 거죠. 그거는 특별한 얘기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필요 경비, 이 필요 경비는 여기에 왼쪽에 금액 기준으로 2천만 원, 4천, 6천 이렇게 나오고 비율이 80%, 50%, 30%, 20% 나옵니다. 저 얘기는 결국 소득이 높을수록 필요 경비가 낮으니까 결국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겠죠. 근데 저기 왼쪽에 나오는 금액은 1년 총 금액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얼마 주셨다? 저 금액에서는 항상 최소가 돼버리죠. 그때는 이거를 연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해서 필요 경비들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나누기 12하면은 이번 달에 얼마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200만 원 받으시는 경우, 자 200만 원 받으시는 경우에 200만 원 자체는 앞에서 보시 2천만 원 밑인데 12개월로 환산하니까 2,400만 원이 되죠. 그럼 2,400이 되니까 거기는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50% 필요 경비가 되죠.
그래서 2,400에서 2,000 차감한 금액의 50%, 그리고 2,000까지 80%인 1,600만 원, 두 가지 금액 합한 것이 여기 전체 나오는 필요 경비 1,8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 연간 추정 금액이죠. 이대로 쭉 간다 할 때 2,400에서 1,800을 빼니까 600만 원이 나와서 이게 연간 소득 금액이다. 그러면은 이번 달의 소득 금액은 얼마냐? 나누기 12 하니까 50만 원이 되게 되겠죠. 50만 원의 지방소득세, 기타 소득세 원천 징수세율 20%입니다. 아까 전에는 우리가 표로 있었지만 기타 소득은 무조건 20%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에 20% 하니까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에다가 다시 지방소득세 10% 하면은 만 원. 그러니까 그러면 200만 원의 기타 소득으로 사례비 지급할 때는 200에서 10만 원 공제하고 또 만 원은 지방세로 공제해서 결국 11만 원 공제한 189만 원을 지급하시는 것이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그 좀 비교해 보기 좋게 40대 가장 이제 40대면은 막 개척하시고 조금 이제 자리 잡히기 시작하신 가장이 두 명의 자녀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분들의 사례비 규모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또 최저 금액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받으신 금액 중에서 10%는 항상 헌금으로 기부했다. 그거는 이제 무조건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으로 하면은 직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을 하고 기타 소득으로 하면은 지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저 앞에 나오는 270만 원, 365만 원 이거는 저 뭐냐면은 제가 어디까지 가야 세금이 안 나오느냐 그걸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인 경우에 보니까 지금 나온 같이 278만 원까지는 근로소득으로 하더라도 세금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을 하는 경우는 한 365만 원까지 가도 세금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기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거 보시면은 소득 비율, 받는 금액 대비 소득 비율은 근로소득이 기타 소득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 자체는 기타 소득이 필요 경비율을 많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 이렇게 하고, 자, 저것은 제가 한번 어디가 변곡점이 되는지 한번 보는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을 좀 다르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목회자가 우리 일반적으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받는다 할 때 또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200만원과 300만원 이 두 가지 각각에서 근로소득은 기타 소득은 하나도 안 나오고 근로소득은 300 될 때 조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신고할 거냐가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죠. 뭐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냐? 당연하게 나오는 질문이 됩니다. 지금 저기에서 신고하실 때 뭐가 유리한 것 같은가요? 화면에서 보이는 숫자상으로는 보니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숫자상으로 세금이 적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것이 이렇게 경제적인 기준으로만 갈 거냐는 얘기죠. 우리가 근로소득, 기타소득 판단하는 그 과정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현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몬을 섬긴다 할 때 경제적인 기준으로 가는 것 자체가 만몬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더 확대되어 버리면은 하나님보다 만몬을 섬기고 때로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는 경우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앞에서 경제인 것도 있지만 그럼 이 세금이라는 게 뭔가? 그럼 세금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들을 제가 성경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세금을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족장시대까지는 그때는 국가라는 개념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까지 뭐 그냥 넘어간다고 하고요. 그러나 이제 출애굽 이후에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왕이 세워지면서 우리가 왔던 그 시대에 우리가 드렸던 제물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 회복하고 소통하는 것,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것이 제물의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제물되는 그 공동체, 백성들끼리 같이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것, 백성들 간의 회복과 소통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레위지파,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전체 운영에 운영 경비가 이 제물로서 충당이 됐던 부분입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공동체 경비 분담이라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반해서 처음에 이제 사울이 처음 이제 왕으로 세워지면서 나왔던 첫 번째가 세금이라는 개념, 거기에는 군대를 세우고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나와서 이때가 또 하나의 공동체 경비로 분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이 신약교회에 넘어와서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재물을 통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지만 연보라는 용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풍족함이 또 다른 쪽의 부족함을 보충해서 모두가 다 같이 더불어서 같이 가자는 것이 연보의 정신이었었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결국 사회복지, 공공부조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데, 첫 번째는 이 얘기들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가 우리 보고 요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니다. 그러나 여기 세금에 대한 부분은, 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왜? 뜯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내면은 그것이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볼 거냐는 얘기죠. 우리가 내는 세금은 결국 국가라는 공동체가 운영될 때 되는 경비를 우리가 안 내면 누군가는 더 많이 부담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다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내는 세금, 내가 내는 국민연금, 내가 내는 건강보험은 누군가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들을 내가 막아주는 거니까, 더 안 내도 되게 하는 거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소극적인 사랑의 실천이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단순하게 국가 운영 경비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저는 이것 자체에 사랑의 정신이 담겨야 된다. 저는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일반적인 경우에 사례비가 높으면 기타 소득으로 가면은 세금이 적으니까 기타 소득이 유리합니다. 그보다 적은 사람은 근로소득을 하고 장려금 혜택을 받으면 유리합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가 2019년 5월이면은 모두 신고 절차가 끝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회자들의 소득 신고 상황을 통계를 내보니까 보신 것 같이 3,600, 4,000 넘으니까 다 기타 소득으로 갔고 그 밑으로는 다 근로소득으로 갔다. 자, 그 얘기를 보고 야, 기독교인들 정말 영리하다, 지혜롭다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이기적이다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판단한 기준 자체가 우리에게 경제적인 유리 분리만 갖고 생각하지는 말자는 얘기죠. 우리의 판단 기준이 경제적인 만몬 기준에서 넘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기준으로 꼭 갔으면 좋겠다. 그 결과가 근로소득이고 그 결과가 기타소득이라면 저는 그것은 별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자, 그때는 교회의 경우는 그냥 매월 지급할 때는 그냥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금과 동일하게. 근데 딱 하나, 1년이 지났을 때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 제출이라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연말정산은 안 했지만 이 사람에게 얼마 지출했다라고 하는 금액이 국세청에 들어가야 이 부분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목회자 개인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게 되겠죠. 앞에 이제 화면 나온 부분, 왼쪽은 주로 교회가 원천 징수 했을 때 얘기입니다. 오른쪽은 교회가 원천 징수 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박스로 지급 명세서 한 경우는 저 경우는 원천 징수 하거나 안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표시하려고 한 번 더 표시를 둔 부분입니다. 제가 뭐 아까지 혜택 이런 부분 말씀드렸지만 일단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혜택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미혼이냐 아니면 결혼했는데 혼자 버느냐 아니면은 부부가 같이 돈을 벌고 있느냐 이런 부분 갖고 한 230만 원 정도까지 혜택이 있고 자녀장려금은 18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국가에서 일부 장려금을 줍니다. 기타 소득은 이게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제외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득신고하면은 바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큰 이슈가 소득신고하고 사회보험이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은 교회가 하나의 종교사업장이 돼서 교회가 직장가입자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교회가 4.5% 또 목회자가 4.5%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되고요. 그러나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은 이때는 직장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신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위의 부분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상관없이 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냐 아니냐는 것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종교인 소득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이슈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상당히 또 다른 논란의 토론점들이 있다가 보니까 여기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좀 준비해야 될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나갈 때 첫 번째가 이거를 근로소득으로 할 거냐 기타소득으로 할 거냐 고민하고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이제 기존에 나가고 있던 여러 사례비 항목들을 뭐 구체적으로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그대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목회 활동비, 목회 도서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공적 사용하는 어떤 집행 기준이라든지 지침이라는 것들이 미리 좀 만들어져 있으면은 좋고요. 그리고 혹시 복지 쪽 같이 일하시는 분 경우 교회가 목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사회복지 위탁받아서 같이 운영하시는 경우는 그 경우는 국가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김영란법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기 기준이 있으면은 기준 따라갔을 때는 청탁금지하고는 무관해지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 경비 지급 절차 개선하는 부분. 뭐 그동안에 그냥 뭐 영수증 손으로 쓴 영수증을 대충 하시더라도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뭐 교회 명의로 된 신용카드 신용카드가 안 되면은 체크카드 쓰시든지 뭐 그게 안 된다면은 개인 신용카드 그것도 안 된다면은 어떻든 영수증을 꼭 좀 챙기시는 절차가 필요하고 근데 앞과 같이 도저히 영수증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누가 누구에게 이것을 전했는데 이것은 영수증 이런 이유 때문에 받을 수 없었다 몇 월 며칠 날 내가 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돈을 받아 집행한 사람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한번 그 영수증에 코사인을 해서 같이 공동 사인을 해준다면 뭐 영수증이 증빙이 없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큰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으로 하게 된다면 내년 예산 잡으실 때 교회 부담분으로 인건비의 약 한 7.8%를 추가로 좀 예산을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 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홈택스 가입하시고 뭐 이 할 수 있는 전자 신고용 공인인증서 받으시고 그리고 올해 12월 말까지 그 반기 납부 원천 신고하는 거 승인 신청하시는 거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시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내년부터 2018년부터 처음 하시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1월달부터 방기 신고할 때 6월달까지는 그냥 가죠. 그러니까 결국 세무서에서 처음 신고되는 게 7월 1일이 처음 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 신고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월 1일, 2019년 1월 1일부터 10날까지 신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지급명세 제출하게 되죠. 교회가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내년 5월 달에 목사님이 그냥 종합소득 신고하시면 되고 뭐 기타 근로소득이 있는 부분은 앞에와 똑같은 부분이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제가 이런 강의 다니면서 또 많이 받는 질문들을 좀 미리 좀 제가 적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 소득세, 종교인 소득세 신고하면은 교회가, 세무서가 교회 세무조서 나오는 빌미가 되는 거 아니냐. 참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종교인 소득 신고한다고 세무조사 나오고 안 한다고 세무조사 안 나오는 거는 아니다. 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종교인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받는 헌금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증여세 비과세가 되고 또 교인들에게는 기부금 공제택을 줍니다. 이 내용이 세법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헌금 받은 헌금이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지금도 언제든지 세무서는 교회를 세무조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왜 안 했느냐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지만 제일 큰 것은 지금 교회 세무조사하면은 이거는 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 나오면은 국가가 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종교기관에 조사 나올 수 있는 거는 뭔가 세무 비리라든지 재정사고가 크다고 누군가가 제보가 들어왔거나 이런 경우는 종교인 소득 신고와 상관없이 이미 조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주장은 별 의미가 없다. 두 번째는 저도 28년 동안 회계감사했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기법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소득세 신고 누락했다 조사한다면은 그 사람의 통장 계좌 내역과 그 사람의 부동산 변동 내역을 보지 그 사람의 소속된 회사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여기서도 받을 수 있고 저기서 받을 거 그 사람이 받은 소득 전체를 조사한다면 그 사람 재산을 조사합니다. 어떤 제가 뭐 특정 회사를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일단 제일 큰 회사니까 삼성전자에 있는 A라는 직원이 소득세 신고를 탈세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요? 우리 상식으로 그 사람 재산을 보는 거지 삼성전자 세무조사 들어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조사 기법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왜 우리가 조사 들어온 걸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 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했던 얘기가 저한테 늘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그에게 헌 영보를 맡은 것을 조심하는 것은 비방거리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비방거리입니다. 우리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 얘기 나오는 거 우리 조심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주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 선한 일에 조심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 그럼 우리가 교회가 교회 재정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뭐를 두드려하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 바깥에서는 우리를 비방하고 있는 비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이 우리가 많이 지금 하는 얘기는 누군가 교회를 괴롭히려고 제보하면 우리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제보 들어올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고쳤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자세지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그건 근본적인 우리의 변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저는 교회가 세무조사 나와라 교회 나와서 조사해봐라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세무서가 조사해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교와 구제를 얘기했습니까? 라는 얘기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로 언론에 나온다면 국세청이 우리 선교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좀 그런 개념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회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뀔 때라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제자고 군사의
바른 자세이지. 이게 들어온다고 무서워하면서 이것 때문에 못 들어온다 하는 것은 결국 사회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우리를 자꾸 막았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축소시키는 정말 큰 실수다라는 부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설명 안 되고 본질적으로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근로소득세와 근로기준법,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근로소득세 낸다고 근로기준법 근로자는 아니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교회가 가끔은 이중직인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하시면서 힘드니까 다른 쪽도 가자. 그때는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전혀 문제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속 목회자 소득 분류를 동일하게 해야만 되는가? 여기에는 A라는 교회 목사님 전부 다 기타 소득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근로소득이어야 되느냐?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정도 목회자 개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우리 다 근로소득 하자 했지만 목사님이 나는 종합소득을 하겠다, 기타로 하겠다, 나는 근로를 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 서로 다르게 결정돼도 괜찮고, 물론 교회가 행정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근로소득하고 내년에는 다시 기타소득으로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참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절세할 수 있는 항목 분류 좀 알려달라. 어차피 세금 내는 건데 저도 뭐 절세는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항목을 분류한다고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의 범위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명칭 바꾸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제 선교비를 목회자 개인 계좌로 보내는 경우,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목사님이 바로 집행하지 마시고 교회 계좌로 한번 넣었다가 교회 계좌에서 나와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왜? 목사님이 받아서 교회에 넣으면 이거는 세법상 후원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들어왔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받아 바로 쓰시면 교회 재정결산서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목사님은 이거 사적으로 뭔가 받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공격의 빌미가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모든 돈은 교회 재정으로 들어갔다가 움직이는 것이 정확하다. 그리고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나중에 생활비 드리는 경우, 자 이때는 세법 기준상 종교인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에게 들어야 돼요. 원로 목사님에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근로소득으로 갈 수도 있고 기타소득 갈 수 있는데, 세법 기준 체계상으로 보면은 지역교회에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사역을 담당하시니까 저는 근로소득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은퇴 목사님은 이전에 하셨던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회가 하는 배려니까 이 부분은 저는 기타 소득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외부 강사 사례비. 자, 이 경우에 여전히 교회는 사례비를 원천징수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25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기타 소득인 경우에 원천징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과세 최저한이라 그래서. 그래서 25만 원 넘으면은 교회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할 거냐 안 할 거냐 한번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신고 안 하면 목사님도 조세 포탈범이 되느냐. 뭐 가끔 들은 얘기입니다. 세법에서 얘기하는 저 조세 포탈범은 세금 탈환 금액이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3억 5억 이상이라야 얘기가 됩니다. 목사님 중에서 3억의 소득세 내시는 분은 뭐 저도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혹시나 하시다가 실수로 놓치고 잘못됐다 했을 때 조세 포탈범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단지 세법에서 하라고 했던 거를 뭐 이행하지 않은 것에 따른 세금 금액에 따른 일부 미미한 금액의 가산세 부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단연금, 국민연금, 교단연금 내는데 국민연금 내야 되냐? 교단연금은 이거 자체가 사적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단연금 내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은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이슈가 나오는 거는 교단연금 불입은 교회에서 하고 혜택은 목사님이 받습니다. 지금 구조라면 연금 금액, 불입한 금액이 목사님의
소득 금액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단연금 쪽에서 이 부분은 국세청과 좀 더 추가적으로 뭔가를 좀 바꿔야 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나온 얘기들은 앞에서 쭉 이제 설명했는 부분인데 가끔 나온 질문이 연금을 받는 경우도 소득세 신고해야 되느냐? 연금은 아까 이제 보셨던 것 같이 종합소득의 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 있고 기타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고 연금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금 받으시면서 교회에서 생활비 받으시면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온 거는 제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